끝까지 버티고 버티던 분의 사태 배경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한 분도 외부에 제가 밝힌 바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 그해 6월 무렵에 구분홍 사장님께서 제가 직접 들은 하소연 때문입니다. 그 당시 YTN 노조는 그 이전에 극심했던 대립 상황, 투쟁 상황에서 노사 화합, 공정방송 장치 마련 이런 쪽으로 머리를 모아가던 시기였습니다. 공정방송 협약